안녕하십니까. 네, 이 앞에 쭉쭉 올라간 나무가 오늘의 약초입니다. 이 나무는 봄철에 독특한 향과 맛으로 미각을 사로잡는 고급 나물약초입니다.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도입된 나무로 중부 이남지역에서 주로 심어 기르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멀구슬 나뭇가의 참종나무입니다. 봄철에 연한수는 맛있고 약성 좋은 고급 나물이고요. 줄기와 뿌리 껍질은 약재로, 또 오래된 고목은 질 좋은 목재로 이용하는 유용한 나무입니다. 네, 이것은 좀 더 큰 나무인데요. 저 위쪽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 열매를 따서 참종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참종나무 열매입니다.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달렸는데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안에서 종자가 날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종자가 들어있습니다. 네, 이게 참종나무 가지고요. 이게 줄기 껍질입니다. 한방에서 이 줄기 껍질과 뿌리 껍질을 춘백피라고 합니다. 맛은 쓰고 떫으며 서늘한 편이고요. 또한 이불 춘엽, 이 과실의 종자를 향춘자, 또 나무 수액을 춘초미라 해서 모두 약재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없지만 이 참종나무 새순을 나물로 먹어도 몸속에 쌓인 노폐물, 미세먼지, 중금속 같은 독소들을 배출시켜주는 작용이 탁월하고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기운을 돌게 합니다. 강정의 작용이 있고요. 유종 등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재는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관질환을 개선합니다. 체내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중성지방을 억제하며 고혈압, 심근경색, 동맥경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 노화를 억제하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겨울에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하고요. 피부 노화도 막아줍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많이 함유해서 체내 암세포 형성과 증식, 전이를 막아주는 항암 약초이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이 참종나무는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비만 예방에도 좋습니다. 소염, 항균작용이 있어서 이질과 장염, 대장염, 설사 같은 위장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종기, 대하증,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열을 내리고 몸속 출혈을 먹게 해주는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참종나무는 오똑을 해독하는 데 좋습니다. 오쇼우롱 환부에 참종나무 달인물을 발라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약재용은 이 줄기 껍질과 뿌리 껍질 말린 것을 하루에 10 내지 15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네, 오늘 참종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